박정환 구단 초반에 가장 어려운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아까 여기 이 선택도 어려웠지만 지금은 굉장히 접근전이 좀 이바둑에서 중요한 상황이 될것 같은데요. 네. 여기서의 선택이 참 어렵습니다. 역시 여기를 두지 않으면 이 교환 자체는 이 흑의 민수하고 교환이 돼서 확실히 손해예요. 이거는 뭐 네. 일단 뚫고 봐야죠. 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막아야 되죠. 설마 여기서 뭐 여기서 끊는 거는 뭐 거의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고 막아야죠. 네. 근데 안 넘겨줘요. 또 이으면 뭐 끊어서 이거는 나오는 길이 쉽지 않거든요. 이어도 늘어서 나와서 끊는 약점이 보이긴 하지만 그냥 그대로 단수치고 막아서 요한 점이 와 있기 때문에 두 점도 잡히고 전체 다 잡힙니다. 그래서 단순히 있거나 물론 호구도 비슷해요. 마찬가지로 끊어서 이을 때 한번 늘어주면 됩니다. 이때 곤란하죠. 흑이 근데 여기서 둘수 있는 수가 있어요. 가장 문제입니다, 이 수가. 박정환 구단도 이 수에 대한 대비를 하고서 두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막상 당하면 어디를 둬야 되는지 조금 어렵습니다. 그게 뭐 탄력을 만들어서 자세를 잡을 테고요. 네, 흑은 일단은 뭐 여기를 호구쳐서 이거 네. 연결 방해하는 수가 뭐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뭐 다른 수는 일단 100이 넘어가는 순간에 좀 싱거워지기 때문에 선택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은 두면 막상 100이 어려워요. 단수치면 젖혀서 느는 것은 역시 이제 이런 자세가 좋으니까 여기서 100이 그러면 느는 거 아니면 있는 건데요. 이 있는 자세가 상황에 따라서는 좋을 수는 있지만, 여기를 느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좋은 형태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네. 좋습니다. 이 자세가 이때 좋아요. 네. 어디를 둬야 됩니까? 흑이 젖히는 것이 좋기 때문에 역으로 젖히는 것이 있기는 한데, 그러면 막았을 때 이거를 어쩔 수 없이 단수치고 끊어야 되는 거거든요. 한점 끊겨요. 아래쪽에서 흑이 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네. 백은 뭐 여기를 이거 약간 고민이 되네요. 느는 건지 단순지. 뭐 단수치게 되면 따내고 이을 때 흑도 알기 쉽게 살거든요. 사는 자세가 은근히 깔끔해서 여기도 한방 단수를 당하고요. 과연 이게 잘, 이 그림이 잘된 건지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완벽한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요석점을 잡을 수도 없는 모습이고요. 뭔가 박정환 구단이 이 부분에서 좀 어려워진 것이 네.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들여다봤을 때이 그림을 예상 못하진 않았을 텐데요. 네, 이 들여다본 것이 조금 빨랐던 거죠. 뭐 박정환 구단은 아마 근데 여기를 네. 교환하고서는 이것까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민은수에 대한 대처가 조금 잘안 됐던 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 이 교환 자체도 하지 않고 여기도 안 두고 아예 네. 그냥 다른 길을 가는 편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요 부근에서 조금 지금 교환도 그렇고 다 연결된 수순인데 그게 좋지 못했어요. 좀 두기가 어렵네요.
단순히 느는 것은 이미 이 교환으로 인해서 아래쪽에 연결이 안 돼요. 한 수에 연결이 안 되죠. 이 날일자가 사라졌죠. 내려가면요. 여기를 지켰다고 가정했을 때 연결이 사라졌으니까 단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버티게 되면 흙은 부담도 없고 택은 여기 계속 이제 또 패로 들어가는 부담만 또 남거든요. 그래서 아예 이곳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둘 수가 없는 거죠. 흙은 이 중앙의 탈출의 요충지인 밀고 나가는 수와 이 호구 동시에 이 돌이 다 갔기 때문에 중앙 자세도 훌륭하고요. 저쳐가네요. 어쩔 수 없나요? 일단 역으로 가긴 갔어요.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는 네. 뚫고 나와서 막았는데 넘어가지도 못하고 중앙도 흑한테 허용하면 이거는 뭐 너무 이상하다는 판단이죠. 그래서 여기를 둬서 막으면 예, 중앙을 끊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야 처음 들여봤다 봤던 그 네. 수의 체면이 살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패감만 많으면 이렇게 패를 해서 한 패감만 있으면 되는데 뭐 네. 이거는 뭐 절대 안 받습니다. 그냥 어떤 패감을 써도 그냥 따네요. 그래서 뭐 위쪽도 크긴 하지만 이렇게 돌파되고 여기 빵따냄 나가면 이거는 뭐 흙이 이변화로 갈 가능성은 예, 거의 제로입니다. 여기가 집만 30집이거든요. 예, 이렇게 빵따냄 나가면 안 되고요. 흙은 뭐 어디도 하변에 비할 바는 아니군요. 네, 흙은 이어야 되고요. 네, 이후에 뭐한 5수 정도까지는 외길입니다. 네. 끊어잡고 여기서 이제 단수를 치느냐 아니면 그냥 느느냐인데 근데 지금 상황은 따내고 이렇게 돼서 요한점 따내게 되면 여기가 굉장히 깔끔하거든요. 막을 수도 없어요. 그냥 위로 단수 치니까요. 여기 관계만 보면 늘어야 돼요. 한번 밀리는 게 아파도 여기 차이는 있어도 저 치고 둘때 이렇게요. 그럼 이제 뭔가를 두점머리를 두드리고 여기가 약간 두터워지면 차후에 다시 백돌이 위쪽이나 여기 오게 되면 이곳을 막아서 끝내기 했을 때 흙은 다시 뒤로 물러나야 되는 부담이 있죠. 여기가 조금 고민이 되긴 하는데요. 바로 막을 것인지 늘 것인지 네. 판단 어렵네요. 네. 뭐 늘어도 밀때 이거 받아야 되고요. 왜냐면 이한점 들어가면 워낙 크기 때문에 안 되고요. 단수 치고 둬도 이것도 어차피 받는 거는 마찬가지인데요. 여기를 백의 입장에서 한번 흑한테 밀려주느냐, 밀려주고 여기서 약간 차후의 득을 보느냐, 아니면 그냥 그거 안 당하고서 여기서는 이제 안녕을 취한 다음에 이때는 이제 차후의 뒷맛은 노릴 수 없는 거죠. 뒷맛이나 끝내기는 아예 안 되는 겁니다. 그 차인데 그것이 좀 미묘하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도 요 단수 치느냐 느느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백이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 네. 왜냐면 아래쪽에서 실리를 뭐 대단히 많이 뺏긴 건 아니지만 그래도 흑이 전체가 요두 점은 사실 요거는 이제 사실 흑의 입장에서는 두다 보면 또 이제 버릴 수도 있는 돌이 됐거든요. 이 전체 중요한 부분이 이미 아래쪽에서 살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부담이 없는 편이고 백의 입장에서는 뭐 계속 좀 가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부담만 좀 떠안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흑이 한번 손을 빼고 이 좌하의 좋은 자리를 차지했는데 이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아, 역시 느네요. 느는 편이 조금 이제 차후에 뭔가를 노릴 수 있어서 지금 낫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어차피 여기는 늘어야 돼요. 너무 아파요. 저침당하면. 뭐 조금 더 마무리가 돼 봐야 알겠지만 이 바둑은 흑의 단단한 실리와 백은 중앙을 이 바둑은 어떻게 해서든 뭔가 좀 경영을 해야 돼요. 네. 중앙 쪽에 그래도 지금 돌들이 백이 많이 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모양을 기대해 볼수 있거든요. 될 것이고 여기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런 데를 또 날일자로 압박을 하게 되면 여기 모양을 키울 수 있는 상황은 충분히 좀 만들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바둑은 흑보다는 백이 뭔가를 만들어 가야 되는 바둑이네요. 네, 지금 확정가면으로는 확실히 흑이 네.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백의 확정가라고 할 만한 곳이 여기 10집 조금 약하고요. 이거는 뭐 그냥 원래 기착점이고요. 집이 별로 없어요, 확정가가. 근데 흑은 네. 이미 10집 확보했고 여기서도 20집 정도는 만들었기 때문에 확정가는 확실히 흑이 많습니다. 뭐 일단 출발이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만, 뭐 처음에 형세가 끝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바둑은 거의 예, 없죠. 그럼요. 뭐 지금 사실 뭐 그래프 차이는 조금 벌어지긴 했습니다만 네. 뭐 아직 뭐 워낙 둘 곳이 많이 창창한 바둑이기 때문에 예, 뭐 아직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둬야 돼요. 여기 안 두면 늘었을 때 곤란해요. 막으면 그냥 늘어서 아예 못 살아 있죠. 호구치는 타이밍을 와도 단수를 당하고 여기를 막히면 못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흑은 반드시 둬야 돼요. 두기 전에 이 단수 한 방은 뭐 당연히 흑이 이제 걸린 자리고 흑도 이제 살아야죠. 이제 사는 방법으로 이렇게 두는 거는 있겠어요. 왜냐면 여기 두면 이제 이렇게 되니까 여기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 계속 늘어야 되는데 이거는 흑이 두면 살아있죠. 그래서 늘 수는 있는데 중앙으로 봐서는 느는 자리가 좋은 자리죠. 너무 아파요. 네. 이게 너무 아프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물론 찝는 게 선수라서 살아있긴 하지만 이 자체가 아프고 다시 붙여나가게 되면 이거는 실리를 조금 당했고 흑의 입장에서도 또 이거 늘었기 때문에 좀 움직여야 되는 부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 선택하기가 네. 괜히 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쉽진 않거든요. 거길 막습니까? 더 실리적인 선택인가요? 네. 글쎄요. 근데 여기를 막았습니까? 근데 여기를 막은 것은 100% 살아있는 네. 형태가 물론 이제 살아있다고 보면 이 수가 이제 한칸 뛰는 것을 방비했기 때문에 실리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지금은 늘면 이렇게 받았어요. 여기도 완벽하게 삶에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네요.
자, 중앙을 확실히 끊어서 중앙 잘 만들어 봐야겠어요. 근데 여기 막은 것은 당장의 실리로는 뭔가 좀 흙이 괜찮지만 뭔가 돌이 여기 없어서 백이 압박감이 덜하기 때문에 이 끊는 자세가 그래도 괜찮거든요. 이제 늘게 되면 여기가 선수니까요, 항상. 중앙으로의 영향력은 완전히 없어졌어요. 이렇게 씌우게 되면 석좀못 살아있죠. 그래서 굉장히 중앙이 두텁거든요.